네, 저희가 지금부터 우리 페이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준비되어 있는 CD에 사인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거나 이 댓글창으로 말을 걸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사인 야. CD에 직접 와우. 써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을 저희가 이 채팅을 하면서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랜덤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잘 맞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페이지 여러분 중에 열정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한테 기억에 남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어머! 라라님? 라라님께 바로 드려야겠어요. 라라님. 네, 라라님.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 어때? 괜찮은 거 먹겠지? 아, 귀여워. 야, 너무 귀엽다. 언니. 아, 그래? 이것도 해주세요. 거대토끼, 거대토끼. 삐용삐용, 이거 한번 해줘. 지연아, 머리띠 써주세요, 래. 어때, 여미야? 나만 댓글이 안 보여요? 저도 언니들 너무 예뻐. 동생 맞죠? 저는 목에다 자는 게 어때? 신났어, 신났어. 나 왜 이렇게 신났어? 라라 좀 보여주실래요? 왜 라라 대신 꽃이 앉아있나요? 그러게. 나 지금 꽃이야. 일단 그럼 네. 보니 언니부터 해볼까요? 보니님 공카 댓글 언제쯤 1등 할 수 있나요? 나도 그 말이 있어. 저는 왜 맨날 실패하죠? 이거 진짜 억울해요. 아니 제 핸드폰이 말을 해줄까요 지금? 네. 언니는 알람이 울리면 그때서야 들어가서 맞아, 댓글을 알람이 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멤버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새로 고침을 해서 눌러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보니 언니는 맞아요. 셋을 해도 가만히 있다가 알람이 울리면 딱 들어가서 없다니까 누가 봐도 1등을 못하죠. 아, 이거 새로 치면 바로 뜨서 댓글 쓰기. 어플에 들어가서 언니는 그냥 홈 화면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잠금하면서 이렇게 상단방 이렇게 내려서 기다리고 맞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도 솔직히 1등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항상 우리 다음으로 처음 다시는 분들도 난 너무 신기하다. 이거였구만. 이게 뭐 세 분이 귀여워. 저분한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세 분이 귀여워 님. 어머, 어이구. 진짜 귀엽다. 딱 눈에 보이셨어. 이름이 채본이 귀여운 님이셨어? 아니, 수민아 사랑했네. 수민아 사랑해님한테 뭐니 언니? 네, 수민아 사랑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민아 사랑해님 이제 수민 본이야 사랑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본이 언니가 쓸 동안 라라 언니한테 질문 타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만 없는 날이에요. 라라 언니 단발 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 단발병이 한 때 더웠을 때 걸렸었는데 활동을 하고 스타일링을 맨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가 길어야 좋은 것 같아요. 안 자를래요. 라라 언니 왜 자꾸 CD 내장탕에 말아먹고 무대해요? 진짜? 그랬어요? 아니 나는 봤어. 나는 반찬으로 밥에 얹어 먹더라고 조각내서. 아 진짜? 그 조각내서 나는, 먹더라고. 나는 봤어. 저분 재밌다 언니. 저분 네, 재밌다. 저분 재밌다. 먹더라, 저분 재밌다. 저분 재밌다.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언니 간식. 아 은조님. 어 은조. 이제는 또 은조네요. 네 이렇게 되네요 또. 아이고. 또 은조님 은조님께 드릴게요. 근데 이름이 은조네요? 은조씨! 근데 미대 원래 숨겨놓으신 거 아니죠? 네! 은조 지금 등 뒤에서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뒤에서 진짜요? 계속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은조님께 드렸습니다. 은조님 축하드려요. 이제 은조 라라로 이름 바꿔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은조 타임인가요? 네, 은조 타임으로 아, 은조 타임은 약간 건너뛰고요. 네? 수민 타임으로 했습니다. 안 돼요. 은조 타임. 지금 벌써 은조 타임인 줄 알고 먼저 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막 계세요. 예쁘다고 못봤어, 못봤어. 미안해요. 막내 누가 괴롭혀? 아 언니들 안 괴롭혀요? 야 솔직히 은주야 딱 골라봐. 누가 너 제일 많이 괴롭혀? 솔직히? 응. 누구겠어 언니들도 알잖아.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해줘? 아니야! 야 그러면 은주야 누가 제일 잘해줘? 누가 제일 잘해줘? 이거 진짜 솔직하게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괴롭히는 사람? 아니 솔직히 너 어제 솔직히, 나랑 데이트 했잖아. 그치? 아 그치 그래서 언니 그럼 언니는 2등 할게. 아니, 뭐야? 2인자야. 1등 있어요. 1인자? 2인자 그럼 누가 제일 잘해줘? 이 사람! 솔직하게 누가 제일 잘하는지 말해줘. 유아 이 사람. 아, 유아 이 야, 사람. 솔직히 내가 뮤지션들보다 너를 괴롭힌다고? 아니, 진짜! 그래? 진짜 화났어 지금? 나 진짜 지금 올탱이 같다. 아니, 그러면... 야, 너 어제 지금 날 생각해. 어제 솔직하지? 아, 은조 거짓말 치네. 어제 나랑도 데이트했거든. 데이트가 뭐야? 그러면 페이지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저 괴롭히는 사람 없는 걸로 할게요. 은조만 지금 가운데서. 야 지금 내가 너한테 질문 나는 너를 잘해준다 생각해서 나를 그러니까, 잘해준다는 사람으로 뽑을 줄 알고 너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니, 너가 갑자기 나를 1인자로 뽑아버리면 내가 너에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니, 그게 언니가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제일 잘해준 멤버도 맞아요. 둘 다 포함이야. 야 은조 병지고 약진이?
이거 수민이 같은데요. 막내물이 그만해주세요. 이거 운전은 익숙합니다, 여러분. 아니 저보고 어장관리 자꾸 어장관리 한다고. 우리가 이제 떨어져야겠다. 은주, 티 좀 너무 뚜렷해서 외국인으로 오해받은 적 있나요? 아, 저 굉장히 많아요. 저 약간... 약간 아시아긴 한데 약간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대만 아니면은 뭐 태국 세계네요. All around. 네, 약간 동남아 사람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근데 진짜 굉장히 부러워요. 저도 티존이 좀 뚜렷해지고 싶어요. 그럼 저는 무지한 단무지님. 아,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지한 단무지님 이제 무지하지 않고. 네, 똑똑해지시길. 무지한 똑똑한 단무지. 단무지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오늘 혹시 무지한 단무지님 저에게 원하는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지금 빨리 달아주시면 제가 빨리 볼게요. 은주야, 은주야, 은주야. 지금 하느님께서 화나셨대. 왜, 왜? 수민이라는 천사가 사라졌다고. 빨리 수민 언니 타임, 수민 타임. 수민이 이번 졸업 소감 좀. 아, 맞다. 아, 졸업이요? 저 졸업 갑자기 하기 수민아. 싫어요. 너무 예뻐요, 수민아. 수민아 너무 예쁘게 나와. 아, 진짜요? 아쉬워요. 저 졸업 갑자기 하기 싫어요. 왜? 아, 이거 쌤도 보고 싶을 것 같고요. 친구들도 보고 싶을 것 같고요. 그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지. 맞아요. 근데 학교 안 가면 막상 좋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역시 현실적인. 수민이 예쁘다. 저거 재밌다. 아, 귀여워. 3대 다 설탕, 흑당, 박수민 예쁘다. 귀여워. 오. 닉네임이 뭐시지? 지연. 지연? 혹시 다음 사람 그 닉네임을 자꾸 아, 어디야, 멈춰봐. 지연 언니가 내 세상이야. 지연 언니가 내 세상이야, 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전 귀엽다. 아니, 우리 왜 더 다른 이름 닉네임을 뽑혔지? 이런, 우리는 정말. 라라 닉네임도 이제 있는 거죠. 지연 언니가 내 세상이다. 이제 진짜 UI 타임 가겠습니다. UI 타임. 네. UI 귀요미송 보고 싶어요. 아, 이거 6은 숫자가 너무 많은데. 여섯 명이서 어쩔 수 없어요. 시작! 시작! 아, 같이 노래 불러줘, 그럼. 알겠어. 아, 잠시만요. 언니 할 수 있어. 언니 할 수 있어. 언니잖아. 해볼게요. 1하기 1은 귀요미. 2하기 2는 귀요미. 좀 웃을 수 있게요. 3하기 3은 귀요미. 귀요미, 귀귀 귀요미. 4하기 4도 귀요미. 저도 표정이 죽어요. 5하기 5도 귀요미. 6하기 6은 쭉쭉쭉쭉쭉 귀요미. 귀요미. 페이지 이렇게 바로 읽어드릴게요. 시크 버전, 섹시 버전. 야, 나 입꼬리 냉동인간. 야, 본인은 냉동인간. 대리수치. 전이는 머리도 귀여워. 유아이 다람쥐 닮았어. 여러분 운 띄워주세요. 제가 하나 읽을게요. 네. 유. 김지현. 아. 어, 진짜로. 아. 사. 야, 아, 이. 사랑해. 이거 삼행시 잘못 배우셨네요. 근데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김지현 진짜로 사랑해. 그 삼행시 잘못 알고 계시는 분께 해드릴게요. 홍구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삼행시. 유지현아. 아 제발 이 나도. 아이고. 아 진짜 웃기다 이분. 그러니까. 그래 이거 드릴 테니까 이제 삼행시 공부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미소 타임? 네. 어? 미소 언니 카메라 잘 보셨어. 카메라 보고 5초 동안 시원한 미소. 미안해 이당이랑. 시원한 미소요? 어디 보는 거야? 아니 잠시만요 페이지 5초 동안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저는 6까지 귀여웠어요. 자 하세요. 아 잠시만요. 5초 동안 미소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갈수록 더 심해요. 아, 야 이쪽 다시 돌아. 맞아. 펜타 다시 돌아 맞아. 지금. 아 어떻게 지워? 아 얘들아 도와줘. 어, 그럼 약간 이렇게 뒤돌면서 지금, 약간 지금 미소. 지금 그 상태로 5초 보면. 근데 댓글에 맞아. 5초 너무 짧다고 올라오고 있어요. 와. 자.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고양이. 3, 2, 5, 4. 오, 잘했다. 너무 예뻐요. 야, 너무 예쁘게 나와. 아니,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자신과 닮은 동물은 뭐라고 생각해? 아기 고양이래요. 저 아기 고양이요. 아기여야 돼요, 근데? 네. 나도 좀 궁금한 게. 아, 그러면 저 고양이 하면 안 돼요? 왜 아기 고양이? 아기라는 말이 왜 붙은 거예요? 작아서? 팬사인회에서 팬분이 지어주셨어요. 아기 고양이. 그럼 인정할게요. 미소 가장 최근 흑역사는? 박은주? 박은주? 박은주 오늘? 이제 제가 골라볼게요. 네.
그럼 난 하트 누르고 있어야지. 저 그냥 거창의 감자님께서 콩다리 샤바라 빠빠빠 미소님 고르도 하겠습니다. 거창의 감자님. 그냥 눈에 띄었구나. 콩다리 샤바라 빠빠빠 미소님. 그 많은 댓글들 속에서 빛이 났어. 웃기나 웃기나. 네, 방금 그 잠깐 멈추더라고. 이거는 그냥 맞아. 그거인 것 같아. 운명. 거창의 감자님. 오, 인생의 타이밍 진짜 맞는 말. 나도 사랑해. 고맙습니다. 페이지 댓글들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맞아요. 힘을 많이 얻었어요. 자, 그럼 이 CD들은 저희가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